내가 여기서 오늘 이 얘기를 해야겠네. 우리 책에 적혀있는 인생은 순간 변화를, 자, 순간 변화를 이제 알았으니까 대답해봐. 할 수 있어. 자, 나는, 이건 나, 이건 너. 나만 아니면 돼. 나만 아니면 돼. 뭐 이런 생각으로 잠시.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. 그렇게가 뭐냐면 오늘 이 순간. 똑같은 실력이야. 근데 진짜 노력했어, 나는.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한 발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. 엄청 노력했어.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플러스로 만든 거야. 기울기가 플러스야. 그러면 나는 내일 어디로 가 있냐면 사실은 0 플러스 떨어져 있는 지점으로 갈 거거든. 그래서 여기 가 있어. 저 접선 따라 가는 거거든. 근데 너가, 오늘의 너, 너가 여기서 공부를 안 해버렸지. 내일 어디 가 있을 거냐면 여기 가 있을 거야. 근데 티도 안 나. 하루 이틀 공부 좀 더 하고 하루 이틀 공부 좀 덜하는 거 티도 안 나. 0 플러스 가 있어서 그래, 0 플러스. 근데 영원한 건 없거든요.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없어. 다 흘러가. 어느 방향으로? 인도하는 도함수 방향으로. 그래서 내일 또 눈물을 머금고 또 해. 왜? 아, 나 왜 해도 안 돼. 난 왜 성적이 안 올라. 결과로 빨리빨리 안 보여져서 절망스러워도 계속해. 왜? 인생은 이 수학이거든. 그래서 또 해. 엄청 조금 또 올라갔어. 내 친구는? 친구 말고 너. 누군지 모를 너. 너는? 또 놀았어. 또. 이렇게. 이렇게 하루하루 다른 변화를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 안 느껴져요. 인간은 이게. 곰하고 호랑이가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버틸 때도 이거 먹으면 사람이 돼 그랬는데 100일 동안 점진적인 변화를 보여줬으면 걔들이 참았겠죠. 호랑이도 참았겠죠. 털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사람 형상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었으면 참았을 거 아니야. 근데 100일이 되는 순간 딱 변했단 말이지. 그 직전까지 버티고 버텼는데 사실은 변하고 있었는데 안 보인단 말이야. 호랑이는 그만했지. 그런 것처럼 실력도 그런 식이야. 다져지고 거기에 얹어놓고 이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.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는데 그 차이는 별로 모르겠어. 왜 그런지. 그냥 팔자라고 생각하세요. 운명도 있더라고.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, 조금씩 내려가. 근데 분명히 세월은 흘러.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 사람은 결국은 이 순간 변화율의 평균값 전체를 보여주는 1년 그 결과는 반드시 여기 가 있게 돼 있어. 순간 변화율을 벗어나는 평균 변화율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. 맞아. 그치? 한 명이라도 더 잘하는 애가 들어와. 평균값은 반드시 올라가. 하나하나 한 포인트 한 포인트를 벗어나는 전체는 없어. 그래서 결국은 여기 가는 거지. 나랑 진짜 그렇게 놀았어도 티도 안 나는 너는 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평균 변화율인데 그 평균 변화율을 바꾸는 게 오늘 이 순간순간 변화율이다. 그래서 인생이 오래 살아보면 그렇게 계속해서 순간 변화율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가다 보면 끝나는 날에는 반드시 바뀌어져 있다. 그래서 인생은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말한 거야. 이제 이해할 수 있죠. 그래서 한 시간만 참아야지, 한 문제만 풀어야지, 오늘만 참아야지. 아, 진짜 죽을 것 같다. 5분만, 이 심정이, 그 5분만, 그게 붙어서 한 시간이 되고, 그 한 시간만, 그게 붙어서 하루가 되고, 오늘 하루만 참자, 내일부터 진짜 죽어도 안 해. 그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돼서 딱 나온다고. 그래서 진짜 순간 변화율이야, 인생은. 만약에 진짜 인생이 누구의 말처럼, 아, 선생님, 인풋 없어도 아웃풋 있을 수 있어요. 인풋 좋아도 아웃풋 없을 수 있지. 어느 누구의 그 말처럼. 정말 인생이 순간 변화율과 상관없는 평균 변화율이 나오고 막 이러면 그럼 왜 살아? 어떻게 살아? 뭘 희망으로 살아? 어? 그렇잖아. 내가 오늘을 가지고 내일을 바꿀 거야. 그래도 오늘이 주어졌으니까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또 있어. 얼마나 다행이야. 엄청난 걸 가지고 있어. 오늘. 오늘 하루만 저렇게 바꿔야지 하고 살다 보면 내일 내일 또 내일 해서 전체가 바뀌는 거거든. 그렇게 인풋이 바뀌어서 아웃풋이 바뀐다고 믿어야 살지. 근데 내가 십몇 년 동안 수험생을 보잖아요. 정확히 인생은 순간 변화를 맞아요. 20살, 21살, 19살 요 워낙 N수생이 많아서 내가 당연히 20살부터 말을 하는데 그 19, 20, 21 이 인생에게 세상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.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인생이 힘들어지면 오랜 시간 싸워야 되는 경우도 있어.
근데 딱 1, 2년, 3년 정도로 끝내는 이 게임 속에는 진짜 순간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이구나. 누구나 보여줘. 네가 수능 보러 갈 때 딱 그 뒷모습 보고 아 쟤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. 이 성적을 받아올 거야? 라고 예상했을 때 틀렸던 적이 없어요.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1년을 여러분들을 보잖아? 어떻게 틀려? 하루하루 이 앞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가 결과가 될 건데 틀릴 수가 없어. 어떤 점쟁이보다 내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결과를 맞출 수 있어. 근데 괴로운 건 뭐냐면 수능 보기 그 한 몇 주 전에 이미 내가 얘 1년을 봤는데 그때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저 어떡하죠? 라고 했을 때 나도 할 말이 없어. 그 며칠에서 진짜 세상이 바뀔 것 같으면 그럼 1년 동안 한 애들의 노력은 뭐야? 그래서 하루하루 오늘만 참으세요. 딱 이 시간만 참아. 그럼 수능 끝나. 오늘만 참으면 이런 생각으로 하라고. 한 시간만. 오케이? 내 인생이 순간 변화를 다. 그래서 하루하루 공부할 때 너무 힘들면 오늘만 참아보자. 내일은 죽어도 이렇게 공부 못해. 그런 심정으로 오늘만. 알겠죠?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런 하루가 만들어지기가 되게 힘들어요. 어려워.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속으로 깊이 기도를 해. 누구를 향해서 애원하는 기도인지는 몰라. 그냥 한 인간이 간절히 바라면 돼. 그렇게 생각해. 간절히 뭘 기도하냐면 오늘 하루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. 아침에 일어나면. 그리고 자기 전에 잘 자고 일어나서 내일도 오늘 같은 하루를 연속하여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는 거야. 그걸 하루 시작과 끝에 해봐. 그럼 하루가 달라져. 오케이? 그렇게 하루가 달라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달라져 있어. 그래서 성적이 중간에 좀 안 나와도 안 흔들려도 돼. 절망할 필요가 없어. 어차피 될 거니까. 알겠죠? 네, 힘내세요. 그래서. 그럼 4주 됐잖아? 힘들어요. 선생님도 힘든데 학생도 힘들겠지. 다 같이 힘들어. 다 같이 힘든데 다행인 건 같이 힘들잖아. 쟤는 편하고 너는 편하고 나만 힘들어? 그건 아니잖아. 그치? 주변에 다 힘들어요. 얼마나 좋아. 근데 돌아보니까 내 친구 얼굴도 노랗고 나도 노랗고 오니까 선생님도 이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오 좋아 다 힘들어 누가 버티나 보자 뭐 이런 느낌 알겠죠? 네. 인생은 순간 변화율이에요. 자 납득해 인정? 인정? 수학이잖아 진리잖아 물론 뭐 수학도 진리가 아니야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데 수학은 난 진리라고 생각해.